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질문 받았던 댓글 중에 그 캔버스에 낀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리서치를 해봤는데, 미국에서는 몇 군데 이제 동영상에 이렇게 캔버스, 그림에 낀 이런 곰팡이를 제거하는 법, 이런 소개가 있는데, 한국 컨텐츠 중에서는 그림에, 특히 이제 캔버스라든지 이렇게 그림에 낀 곰팡이를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룬 곳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영상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또 질문에 댓글을 다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이거를 보고 따라하는 해보는 거라, 저도 이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같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오리지널 영상들, 제가 보고 이제 참고하는 영상들은 링크에 담아 놓을 테니까 이제 가서 또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그림 중에 이제 그림에 낀 곰팡이는 없고, 이제 예전에 이렇게 미리 짜놓고 이제 창고에 뒀는데, 곰팡이가 저번에 비가 한번 새가지고 빗물 때문에 곰팡이가 생긴 캔버스가 있는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뜯어서 다시 스트레칭을 하려고 놔두고 있었던 건데, 마침 이 기회에 한번 이 곰팡이 어떻게 없애는지 한번 시범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곰팡이가 껴있죠? 이 부분이랑 이렇게 구석에 좀 껴있네요. 뒤쪽에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가장 건조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곰팡이가 살기 힘든 이 상태로 먼저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햇빛에 말리는 게 가장 좋다고 그러고요. 햇빛이 이렇게 쨍쨍하지 않은 날에는 그냥 최대한 건조한 환경에 두고, 일단 최대한 습하지 않게 말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드라이로 말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햇빛에 말리는 게 가장 좋다니까 일단 요 상태로 조금 놔두고, 조금 있다가 한번 제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햇빛에서 한 1시간 정도 말린 상태고요. 얘는 사실 그 전에도 충분히 건조한 이 환경 가운데 있었어 가지고 충분히 건조한 상태라 햇빛에는 1시간 정도만 말렸는데, 또 제가 사는 지역에 햇빛이 굉장히 강하고 덥거든요. 그래서 1시간이면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필요하시면 뭐 하루 정도 말려도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말리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작업은 이제 앞에 표면에 있는 이 곰팡이를 이제 직접 제거를 하는 겁니다. 곰팡이 정도의 심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공통적인 거는 일단은 이 직접 표면을 긁어가지고 걷어내는 작업, 그거를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붓을 사용하거나 혹은 뭐 큐팁이나 이렇게 긁어내는 그런 스크래치 툴 같은 걸 사용하는데, 이렇게 긁어내면서 이런 청소기를 가지고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이제 그림에 표면에 이제 가장 상해를 입히지 않고 걷어내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상해를 입히는 거를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심히 걷어내 볼게요. 네, 겉에 좀 두툼했던 애는 벗겨지긴 했는데, 이 캔버스에 껴있는 곰팡이는 이 표면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는 애여서 그런지 거의 나오질 않네요.
약간 먼지 같이 붙어 있던 부분들은 사라졌는데, 뭐 먼지 제거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좋겠네요. 다만 이제 제가 이 찍으면서 하느라고 자세가 조금 불편했는데, 얘가 직접 캔버스에 닿으면은 사인에 붙으니까 살살 털어내듯이 하면서 좀 간격을 이렇게 좀 띄워놓고 빨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이렇게 겉으로 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여기에 곰팡이를 제거할 그런 에센스? 용액 같은 걸 발라주는 건데, 곰팡이 제거제를 바르는 것도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곰팡이 제거제에 어느 정도 락스 성분이 들어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락스 성분이 그림에 만약에 닿으면은 아마 그 페인트를 벗겨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후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 그림이라면은 그렇게 할수 있지만, 만약에 남의 그림이면은 락스로 이 표면에 있는 곰팡이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영상을 찾아보니까 식초를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초 정도면은 그림에 그렇게 상해를 입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식초를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 흰색 캔버스니까 식초가 그림에 상해를 입힐지 안 입힐지 모를 것 같아서, 이 다른 유화에 옛날에 학생 때 그렸던 건데, 여기 한번 식초를 한번 발라볼게요. 그래서 뭐 표면에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식초를 바르고 있을 때, 만약에 이 유화에 좀 상해를 입힌다면은, 예, 식초도 조심히 사용해야 될것 같아서 한번 같이 식초를 여기다 발라보겠습니다. 일단 더러운 게 엄청 묻어나오네요. 이렇게까지만 비교를 위해서 다 바르진 않고 여기랑 옆에만 발라봤습니다. 그림에도 가장 색깔이 좀 뚜렷해 보이는 이 부분에 한번 동그랗게 발라요. 네, 뭐 묻어나오는 거는 없는데, 이거는 지금 그림에 있었던 때 같고, 이 상태로 한번 다 마를 때까지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식초를 바르고 한몇 시간이 지났는데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네요. 이쪽에 발랐었던 거고 이쪽에 발랐었는데, 이게 곰팡이가 오래된 거라 그런지 좀 깊숙하게 들어간 거라 그런지, 예, 일반 식용 식초 그걸로는, 예, 기별도 안 갑니다. 물론 뭐 그림에도 영향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곰팡이에는 효과가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락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쨌든 곰팡이에 가장 세게 잘 듣는다는 락스니까, 이게 안 들으면은 답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번 락스로 바로 가보고, 그림에도 역시 락스를 한번 뿌려볼게요. 이쪽에도 이제 락스를 가장 마지막에 쓰려고 했던 이유는 그림에 영향을 크게 갈까봐 그랬는데, 일단은 뭐 그림에 영향이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곰팡이가 안 없어지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예, 뭐 락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락스랑 물이 한 5대5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분무기가 이상한 분무기. 적당히 뿌려서 휴지로 슬슬 그냥 퍼트려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한번 뿌려놔 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두고 좀더 시간이 경과된 뒤에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30분 정도 됐나? 1시간도 채안 됐는데, 얘를 보시면은 곰팡이가 확실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확실히 락스가 직방인 것 같네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분무기가
이렇게 미스트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일자로 나가가지고 고로 안 발렸는데 여기가 지나간 자리고 락스가 지나간 자리고 락스가 안 지나간 자리입니다. 효과가 확실히 분명하네요. 근데 문제는 아까 그림에 동일하게 뿌렸던 그 자리를 여기인데 가보면은 이쪽에 뿌렸는데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물감이 이렇게 번졌습니다. 보면 약간 뿌얘졌죠? 이게 응고되어 있는 이 유화 텍스처를 녹이면서 퍼지더라고요. 이게 사실 뿌리자마자 그 락스를 붙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효과가 나타났었어요. 이게 유화가 번지는 효과가. 그러니까 확실히 락스는 모든 거를 다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는 아주 강력한 놈인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리 이 곰팡이를 제거하는 이 성능이 좋아도 그림 위에 생긴 그 곰팡이 제거용으로는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물과 락스를 5대5로 섞어서 쓴 건데도 이렇게 바로 그림에 직격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거 보니까 뭐 정말 극소수를 쓰거나 극소수를 미스트로 이렇게 써서 여러 번 반복해서 쓰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이런 이 역배 같은 곳에 있는 곰팡이를 제거할 때 쓰든가 해야지 그림 표면에는 쓰더라도 아주 조심히 사용을 해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곰팡이 제거 그 용액입니다. 이거 미국 마트에서 산 거라서 영어로 돼 있는데 지금 Mold and Mildew Cleaner라고 곰팡이 제거제인데 왜 따로 이걸 사봤냐면은 블리치 프리 이게 락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락스가 없다고 하길래 그림에는 데미지가 조금 덜 갈라나 해가지고 한번 구해봤습니다. 저도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어서 아마 한국에도 이 락스가 안 들어간 이 곰팡이 제거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걸로 한번 이 팡이가 남아있는 요 부분, 요런 데를 한번 마저 뿌려보고, 이제 성능을 보고, 여기도 또 동일하게 한번 뿌려볼게요. 이쪽 부분에. 우와. 엄청 많이 나왔네. 왜 이렇게 거품으로 나오네요, 얘는? 여기다가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동일하게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효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락스 때처럼 이렇게 확실한 효과는 없고 좀 희미해진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얼룩이진 거라 없어지진 않는 것 같고 곰팡이 효소는 확실히 조금씩 사라진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여기를 제가 고여있길래 닦아봤더니 이렇게 유화가 닦여 나옵니다. 예, 그래서 락스가 없어도 보면은 유화가 지워지죠? 유화를 녹이는 수준의 강도는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리 락스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확실히 곰팡이 제거제는 그 제거 성분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유화한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네요. 그래서 결론은, 표면에 있는 곰팡이, 만약에 그림 위에 곰팡이가 여기에 꼈다라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최대한 건조하게 해서 그거를 그 초반에 살살 긁어내면서 최대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벗겨내는 그런 거의 중노동 수준의 그 수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청소기랑 같이 써서 그 다음에
정말 미세하게 락스를 그 미스트로 해서 뿌려가지고 좀 벗겨내는 수준? 그 정도? 예, 그 정도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캔버스라면은, 뭐, 아직 그리지 않은 캔버스라면은, 락스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려진 캔버스여도 보통 요런 데에, 보시면은 요런 데에, 혹은 뒤에 이렇게 곰팡이가 잘 낍니다. 이런 데를 락스로 해주면은 아까 여기에도 곰팡이 잔뜩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죠? 그 락스 조금 흘렸는데 없어진 거니까. 이런 데를 차라리 락스로, 예, 닦아주면은, 뿌려주고 좀 닦아주면은, 예, 어느 정도 곰팡이 제거는 될것 같고요. 그린 표면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살살 긁어서 없애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결론은, 최대한 그림은 곰팡이가 안 드는데 보관하는 걸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